자, 반갑습니다. 전천후 가설 지분금법 잡 12강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개요입니다. 자, 일단은 공사 중인 본 구조물 위에 가설 지붕을 설치해서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 후 작업이 가능한 공법으로 가설 지붕의 높이 조정 및 개폐 기능이 있습니다. 다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전천 후 가설 지붕 공사는 공사 중에 본 구조물 위에 가설 지붕을 설치합니다.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. 전천 후 작업이 가능한 곳으로 이 가설 지붕의 높이 조정 및 개폐가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번 주에 도해 여기에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.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조체가 있을 때, 자,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크레인이 총 4개소가 있겠죠? 크레인이 올라가면 이때 이걸 가설 지붕입니다. 자, 여기에 보면 이 높이가 올라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부위를 걷어 레이입니다. 또한 이거는 지주가 되고요. 이걸 연결할 수 있는 이 부위 를 이거를 귄결이라고 합니다. 자, 도에 대해서 이런 구조물 가설 지붕 올라가 있죠. 자, 세 번째. 시스템 구성입니다. 지주입니다. 이 지주는 자, 첫 번째 타워 크레인용 마스트 4개소 이상입니다. 두 번째 조립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거더 레일은 가설 지붕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켜 개폐하는 기능입니다. 가설 지붕입니다. 가설 지붕은 상승 개폐 기능으로 풍, 바람, 비, 강설 등 전천후
작업이 가능합니다. 지주 가들레일 1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특징입니다. 특징입니다. 첫째, 전춘 후 작업으로 공기가 단축이 됩니다. 안전성 및 시공 품질이 확보가 되고요. 한중 또는 소중 콘크리트 탓을 시 품질 확보가 용이합니다. 소음, 진동 등 주변 공해 저감 효과도 있습니다. 특징입니다. 전춘 작업의 공기 단축, 안전 및 시공 품질 확보, 콘크리트 탓을 시 품질 확보가 용이하고요. 소음 진동 주변 공해 저감 효과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전춘 후 가설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2022년 5월 24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니다.